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짜장면이다. 명문 호텔의 셰프가 정확하고 계산된 레시피를 분석하고 연구한 끝에 탄생된 이 짜장면이야말로 지금 현존하는 짜장면 중에 탑 중에 탑. 이건 맛없을 수가 없지. 뭐 존나 맛없네. 오메. 여러분들은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국밥이나 중국 요리는 바쁜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며 배달로도 많이들 시켜먹는 요즘은 흔하디 흔한 음식 중 하나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십니다.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호텔 내 중식당에서도 짜장면 짬뽕이 빠질 수 없는 메뉴이며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짜장면의 새로운 종류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식품 사업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것은 조선 호텔 중식당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온 짜장면이 지금까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다 오프라인인 이마트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그 맛이 어떻고 일반적인 인스턴트 짜장면은 어떻게 다른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전달해드리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할 조선 호텔 유닛 짜장인데요. 호텔식의 레시피를 그대로 담았다는데 저는 호텔에서 짜장면을 왜 먹는지 의문인 1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조리법은 이렇습니다. 분단위가 아닌 초단위로 나와있어 정말 셰프의 레시피인가요? 끓는 물에 면을 3분 50초간 삶고 찬물 샤워를 해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소스는 3분 30초. 거의 뭐 분자요리급 아닌가요? 면은 마무리할 때 잘 비벼지도록 한번 데쳤다가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조선 호텔에서 드셔보셨어요? 거긴 안 가봤는데. 저는 예전에 롯데에서 한번 먹어본 것 같거든요. 깔끔한 맛에 약간 심심한 그런 간을 가지고 있는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니 짜장 언박싱 뜯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쭉 뜯어주세요. 네. 두 개가 들어가 있네. 2인분 기준이요. 그리고 생면 두 개가 끝. 물이 끓기 시작해서 소스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제가 3분 30초에 맞춰왔습니다. 면의 감칠맛과 물 끓는 점을 빠르게 잡기 위해 소금 투하. 바쁘다 바빠. 이거는 됐고 한 번씩 먹어. 담았다가 이거 한 손으로 하기 힘드네. 면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욕 먹었어요. 약간은 전분기가 있네. 부어만 주시면 된다는 건데 쭉 부어주시면 돼요. 와, 그래도 이 비주얼은 그럴싸한데? 그지? 먹어봐야지. 어, 먹어봐. 소스를 봐. 소스가 어때? 중국집에서 배달시킨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여기다가 우리가 오일을 조금 채 썰어가지고 넣으면은 진짜 맛있어. 넣으면은 똑같다. 아, 여긴 유닛 짜장이니까 메추리알. 아, 메추리알이 필요한 거야? 메추리알하고 오이. 이게 한 개가 양이 절대 안 작은데? 양에 있어가지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양이 나쁘지 않아. 그렇다면 과연 맛은? 약간은 그렇네. 중국집이 맛있어. 면이랑 섞이니까 뭔가가 좀 약간 부족해. 그냥 그렇게 맛있진 않아. 집에서 자기도 짜장면 만들 수 있잖아. 춘장. 그게 더 맛있는데 자기가 그때 해준 게? 아, 집에서 직접 한 게? 이거 얼마야? 이게 7,900원. 2인 기준에? 4,000원 꼴이네? 3,950원. 4,000원이잖아. 짜파게티가 홀라. 짜파게티가 홀라. 시켜 먹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짜장을 시켜 먹는 게 싫다면 그냥 해 먹는 게 훨씬 낫고 그게 귀찮아서 사제품을 먹을 거면은 그냥 짜파게티 먹는 걸로. 나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잖아. 어정쩡한 거 제일 싫거든. 그런데 비주얼은 그럴싸한데 향도 괜찮고 그렇거든. 근데 이거 먹고서 우와 하지는 않은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음식이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게 많잖아. 그 음식은 그래서 먹어봐야 아는 거야.
참을 드시고 계시네요. 내가 맛있는 거는 되게 빨리 먹는데 맛이 없으면은 빨리 못 먹어 난. 아니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서 먹는 거야. 여보 대기업이야. 대기업이면은 얼마나 잘 돼 있어. 뭔가 요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게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맛이 왜 이래? 김치가 성공했거든. 이번에 조선호텔 이 포기 김치 대박 났잖아. 진짜 맛있어. 우리 계속 사 먹잖아. 김치만 해야 돼. 결국엔 다 못 먹었네. 양이 많기도 했어. 그렇지? 아니. 자 오늘은 조선호텔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 조선호텔 유닛 짜장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짜장의 맛은 파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면과 섞이면서 이상하게 맛이 없어졌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맛에 길들여져서인지 이질감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놀라운 짜장면을 조선호텔에서 이 맛과 똑같이 내준다고 하면 절대로 사먹지 않을 듯하고요. 제 입이 고급스럽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큰 임팩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배달이나 직접 가서 먹을 듯하고요. 다시 재구매 의사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